자, 박채연 30번 통문장이네요. 자, 스펠을 왜안 했을까요? 스펠도 하세요. 그리고 녹음도 91%네요. 오케이. 오늘 가기 전에 이거 다 끝까지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채연이는 늘 말씀드리지만 쓰기가 지금 열심히 실력을 향상시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 안한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 안 했는 걸 따라잡으려면 지금부터 딴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뭐? 다 했습니까? 기다리세요. 시험 치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고요. 그래서 에이, 그다음 Look at that picture. Look at 보라고 한거 맞고 그 다음에 that picture는 아닌데 여기에 이 그림이라고 그랬으니까 가까이 있는 느낌이에요? 멀리 있는 느낌이에요? 뭐이 그림 여기에 이 글에 보면 이 그림 뭐이 사진 뭐 같은 뜻이고요 어쨌든 뭐 여기 쭉뭐 통문장 쭉다 해봐서 알겠지만 야이 사진 좀봐 이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저 그림 좀 봐, 저 사진 좀 봐, 이럴 때도 있죠. 이라는 말과 저라는 말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럼 가까이 있는 느낌입니까? 멀리 있는 느낌이에요? 이 그림, 저 그림. 이것은요, 그것이란 뜻이에요, 그것. 이 그림을 그것, 안만 길어봤자 그것, 이으로 바꿔 쓸 수는 있겠죠. 그것 좀 봐라, 이래도 비슷한 뜻이니까. 자, 선생님이 이하고 저는 초등학생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라는 표현이 뭐고 저라는 표현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중학교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하고 선생님 질문에 대답 좀 해주세요. 이 그림하고 저 그림 중에 가까운 느낌하고 먼 느낌. 어느 게 어떤 느낌이에요? 이 그림이 어떤 느낌이라고? 가까운 느낌. 이게 좀 가까운 느낌이고. 그러면 저 그림은 좀먼 느낌인가 봐요. 그쵸? 그러면 이 가까운 거 하나를 영어로 이라고, 아 우리말로 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뭐라 그런다 했죠? 어? 어? 어는 그냥 뭐 하나란 뜻이고요. This 이거 this 그래서 뭐? This picture이죠. This picture는 가까이 있는 그림 하나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this를 썼고요. This picture는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입니까? 만약에 여러 개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채연아. S를 붙여서 그림들, 사진들 했을 거야. 하나예요? This picture는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이게 this picture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거 좀 보라고 look at it 그거 좀 봐.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아닌데 뭐라고요? He is 박지성은 그냥 묻지 않는 말 누가 단대요. 누가 그는 박지성. He isn't 박지성? 예, 자 이거 묻는 말인데 he isn't 박지성은 묻는 느낌도 들지 않고요. 이거는 박지성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자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이거 뭐예요?
문장의 세 가지 종류가 뭐가 있어요? 재현아, 우리 계속 하고 있다. 중요하게 너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익혀야 된다. 뭐하고 뭐하고 뭐. be 동사 하다시라서 do, does, did. 그 다음에 양념시 will, can, should 중에서 비동사죠. 비동사. 비동사가 있는 문장은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잖아. 비동사가 앞으로. You are. 이거 비동사죠. You are happy는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너는 행복하다지 그냥 이건. 너는 행복하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 Are you 한다고 했잖아. 응? 그러니까 그는 박지성 아니니라고 묻는 말이면 비동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는 박지성이니라고 물었으면 얘가 이렇게 가서 is he 박지성이라고 했고요. 이거 아니니 했으니까 not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는 박지성 아니니가 뭐예요? isn't he 박지성? Isn't he Park Ji-sung? 오케이. 그래서 박지성인 것 같아갖고 박지성 아니야? 그랬더니 맞다 그러죠. Right. He is my hero. 자,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런 거 배웠어요. 시험 다 치고 일단 내고 갔다가 오세요. 그래서 나의 영웅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여섯 가지 질문이 뭔지 얘기해 볼까요? 여섯 가지 질문이 뭐가 있어? 문장에게 할 수도 있는 여섯 가지 질문은 뭐예요? 우리말로 해보세요, 먼저. 언제, 어디, 시간과 장소를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 무엇,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어떻게, 왜, 방법이나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나의 영웅이란 말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시간에 대한 얘기인지, 나의 영웅이 장소에 대한 얘기인지,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이름인지, 아니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방법을 물어봐서 어떻게라고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왜라고 물어보는 건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누구라고 물어보면 이름을 가르쳐 준다 그랬죠. 박지성이다. 그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박지성이다 이러겠죠. 누구랑 비슷하지만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아니고 무엇이라고 물었겠죠. 그는 무엇이니 그랬더니 그는 나의 영웅이야. 야, 그 사람 뭔데? 어? 뭐 이거 뭔데? 뭔데? 어? 무엇이니? 그래서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묻고 답한다 했죠. 자, 그는 영웅이다가 선생님이 맨날 그리는 누가다를 표시하면 누가, 그가, 다, 나의 영웅이, 다 하고 있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니? 응? 일단 선생님 질문에 대답 좀 해주세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응? 비동사죠.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중에서 비동사죠. 그러면 그가 무엇이니라고 묻는 방법은 뭐였어요? What is he? 라고 물었겠죠. 이게 그는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응? 그는 무엇이니? What is h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right은 필요 없고요, 지금은. 그냥 그가 뭔지 묻고 답하는 부분만 연습하는 거야. 그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He's my hero. 오케이, 계속해서. Why do you like him? 자, 그냥 다 잘했는데, 이 부분 잘했는데, Why do you like him? 잘했는데요. 이것은 right이 아니에요, right. right은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 Really? 그렇죠. 그래서 뭐? Really? Why do you like him? Really? Why do you like him? 자, 물음표나 마침표나 느낌표가 있으면 이게 하나의 문장이 끝났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에 이거 있으니까 하나의 문장이 끝났단 말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번째 문장인 거죠.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두 개의 문장이 있는 거야. 그럼 문장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자, 지금 Why do you like him? 이건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곧 두죠. 됐습니까? 묻기 위해서 벌써 밖에 나와 있죠. 너는 좋아한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유 like 이렇게 하면 되고, you like라는 이것은 세 가지, 이게 누가다니까,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이 안에 두가 숨어 있잖아요. 얘가 좋아하다랑 하다시니까 여기에 두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너가 아니고 그 남자, 그 여자, 그것, he, she, it이었으면 does가 숨어서 he likes, she likes, it likes 이렇게 되어 있었겠지만, 얘는 he, she, it이 아니고 you니까 두가 숨어 있었고, 묻고 싶으니까 do you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아하는 이유를 물어봅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우리가 뭐를 연습했었냐? 첫 번째는 요렇게 다 없다 치고 이 대답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다, 이거 뭐 축구야 했지만 이다, 그는 위대한 축구이다, 축구선수이다 라고 똑같은데 물어야 되니까, 자, 위대한 축구선수,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헤헤. 일단 갔다 와. 여기 놔둘 테니까 갔다 와서 고치고 있게 할 거야. 네. 그렇죠, 뭐? 그렇죠,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대답이 궁금해서 만드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그는 무엇이니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무엇이니라고 묻고 싶다면? 그렇죠, what is he? 예. 여기에 보면 누가다가 보이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죠. am, is, are. 이게 어디 하다십니까? am, is, are가 들어있으면 비동사죠. 그러니까 is he, he is가 is he 된다고요. 그는 뭐니? what is he? 그 다음에 또 뭐도 배웠냐? 이번엔 이렇게 없다 치고 이 대답과 이 대답을, 자, 빅의 뜻은 크다예요? 큰, 그렇지. 톨의 뜻은 둘 다 무슨 씨예요? 그렇죠. 얘들이 어떤 씨니까 질문은 우리말로 하면 그는 어떤 니라고 물어봤겠죠. 그는 어때? 그랬더니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지나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말로는 어떤이니까 영어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그는 어떠니? 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오, 최현이 잘하네. 그 사람 어때? How is he? 됐습니까? 잘 기억하고 있네요, 지난 시간에 했는 거. 채연아, 너 눈물 글썽글썽 하지마. 네가 왜 그런지 알겠어. 자, 근데 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선생님도 알고, 내가 너보고 지금 당장 100점 맞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쵸? 쓰기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생님이 하나 딱 하나 걱정하는 건 뭐냐면, 채연이가 아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걱정되는데,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네가 어떻게 하면 단어를 잘 쓸 수 있는지 힌트를 주는 거야. 내가 너 대신 공부를 해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기 싫지, 힘들지. 몇 번 써봤어요? 어려운 부분. 이거 문장 다 쓰는 거 쓸데없는 짓이야. 어려운 부분만 골라서 쓰기 연습하면 돼. 몇 번 써봤어요?
진짜 그 선생님이 뭐 여러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하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힘들대. 채연이는 열심히 하면서 힘들어하면 언젠간 아유 이것쯤이야 정말 쉽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저 사진을 보라고 했어. 가까이 있는 느낌이야. 이번 두 번째 사진을 보라고 한 거야. 가까이 있는 느낌이야. 멀리 있는 느낌이야. 멀리 가까이 있을 때는 this라 한다 했고 멀리 있을 때는 우리말로는 저 그리고 영어로는 뭐였더라? 그래 그러면 뭐라고 표현했겠다? 그렇죠. look at that picture 했겠지. 됐습니까? 근데 look at이랑 똑같은 거 단어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이 아 look at이랑 이거랑 똑같은 뜻이야 라면서 얘기했어. 이거 써도 되고 저거 써도 상관없어 라고 얘기했던 게 뭐였지? 그래서 이 문장은 뭐다? Take a look at that picture. That picture. 안만 길어봤죠? 여러 개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면 뭐 보나 마나 이시지. 그거 좀봐한 거야 또. 됐습니까? 물론 똑같은 걸 보라고 한거 아니고 또 다른 사진을 보라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Okay, 발음은 his야. His feet look ugly. His feet look ugly. 자, 여기서 우리가 뭐 연습했냐 하면은 요 대답 듣고 싶다고 했어. 그의 발은 어때 보이니? 그랬더니 못생겨 보인다 그랬어. 자, 그러면 ugly 뜻이 뭐예요? 일단 뜻부터 얘기해 주세요. 뜻 하다? 뜻 어글리에 우리말 뜻 못생긴이죠?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떠시죠? 그러면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네. 그래서 그의 발은 어때 보이니? 어떻게 만들었더라? 여기에 누가 다 보입니까? 누가 그의 발들이 뭐한다? 못생겨 보인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이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do, does, did예요 그러면 does면 얘가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겼겠지. his feet 이런 뜻이네? 한번 길어봤자 남자입니까? 하나입니까? 여럿입니까? 하나도 아니고 여럿도 아닐 수가 있어? 그래, 그러면 이건 보나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래, they, he, she, it 아니네,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이 안에는 does가 아니고 do가 숨어있고,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do죠. How do? day를 쓰지 말고 원래대로 his feet 끝이야? 그래 기억나요? 이거 했던 거? 됐습니까? 그의 발들은 어때 보이니? How do his feet look?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라고 물어봤더니 His feet look ugly. 네, 선생님은 분명히 느껴지니 채연이가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게 느껴져. 알겠습니까? 단, 쓰는 연습은 네가 그동안 너무 안 했어. 너 쓰는 거 정말 싫어하지? 솔직하게 얘기해봐. 큰일 나, 중학교 올라가면. 응? 채연아, 중학교 올라가서 영어 시험 잘 치고 싶지? 그쵸? 아닙니까? 막못 치고 싶어? 40점, 50점 이렇게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지?
딴 건 잘하고 있어. 쓰기 연습 좀 하세요. 계속해서. 근데 scars 맞아. scars 맞는데 지금 얘를 빼먹고 있어. 많은 이 단어 할 때 있었는데 기억 안 나요? 네. He has a lot of scars. He's 자, 이거는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그럼 그냥 his food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하나 붙여줘야 되는데. 그 책상 위에, 그의 발 위에 이런 뜻에 뭐뭐 위에라는 뜻에 다 말을 붙여줘야 되는데. 뭐뭐 위에. 여기에 on his foot이라고 안 하고 on his feet이라고 했어. 그러면 많은 흉터가 한쪽 발에 있단 말이야, 양쪽 발에 있단 말이야. 이거는 발 단어 할 때 했어. 이 발이었고 이거는 그러면 지금 on his feet 했으니까 한쪽 발에만 흉터가 많단 말이야, 양쪽 발에 다 많단 말이야. 그래, 여기 발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그의 발 위에라는 표현 자체가 발 한 개 위에, 이게 온의 온의 뜻 몰랐다면 알아도 뭐뭐 위에야, 발 위에 있단 말이야. 상처가 어디에? 발 위에. 근데 한 발이 아니고 양발이니까 on his foot이 아니고 on his feet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거 가지고 뭐 했냐, 이 대답 또 얘도 빼고 했었어. 필요 없기 때문에 묻고 답할 때는. 많은 흉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었어? 자, 그건 선생님이 이 부분 물어볼 때 세 가지 중에 뭐냐고요. A lot of scars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예요? 무엇이죠? 무엇을. 그는 무엇을 발에 가지고 있니? 이제 만들어 보겠단 말이야. 그는 발에 뭘 갖고 있는지. 됐습니까? 그럼 뭐라고 만들면 되겠어? 그렇지. 오. 얘는 what이 돼서 없어졌어. 놓지 마, 묻는 말에. What does he have? 남아 있는 거 붙이면 되네. On his feet. 쟤 무슨 뜻이라고? 그는 무엇을 그의 발에 가지고 있니란 뜻이 말이야. 그는 발에 뭘 갖고 있니?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자, 그리고 또 질문을 바꾸기도 했었어. 어떻게 바꾸기도 했냐. 이번에는 많은 흉터란 대답이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그의 발에 란 대답이 듣고 싶다고 했었어. 그러면 그의 발, 그럼 그는 가지고 있니? 많은 흉터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무엇 위에, 더 줄이면 어디. 그는 어디에 많은 형태를 갖고 있니? 여기 이거 붙여갖고 무엇이었는데, 무엇 그의 발이었는데, 이거부터 얘가 뭐뭐 위에니까 어디에 라는 지금 얘 때문에 뭐 어디가 무엇이었는데, 무엇 그의 발, 어디 그의 발 위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었죠. 그래서 on his feet 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래서 자, 어디에는 뭐였더라? Where does he have scars? 어디에 많은 흉터 갖고 있니? 방금 한 거야. Where does he have a lot of scar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뭐라고요? What does he have already? 오케이. 이 친구 잘못 읽었어. 뭐라고요? Why does he have already?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왜라는 질문이 들어있는 이유 묻는 문장이고요. 이거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붙여서 얘기해야죠. 하다시면 뭐 두 더즈 디즈 중에 왜 더즈가 물으려고 벌써 튀어나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왜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대답할 수가 있죠. 왜 그러니? 그러면 뭐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practices very hard. 그렇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뭐 했냐? 얘가 붙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건 누가? 다다. He practices는 무슨 뜻이야? 그가 연습한 다죠. 그렇죠? 근데 이런 녀석이 오면 여기에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갖고 있는 뜻으로 바꿔버린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가 연습하기 때문에가 된다 했어. 근데 우리가 묻고 답하기 위해서는 얘가 없어져야 되겠지. 그러면 얘 뜻이 얘가 없어지면 그가 연습한다. 항상 매우 열심히. 됐습니까? 그럼 이걸 왜 했느냐 하면 매우 열심히 라는 대답을 들을 때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연습했었어. 매우 열심히. 선생님이 요렇게 요렇게 표시하지. 요렇게 표시하면 그 안에 한 덩어리가 생기지. 그게 왜 선생님이 이렇게 자르는 거라 했다?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한다고 했어. 그러면 매우 열심히 라는 말은 언제, 어디, 누가,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렇지. 그가 연습하니 어떻게, 그가 항상 어떻게 연습하니 이제 만들어 보겠단 말이야. 그는 항상 어떻게 연습하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그렇지. How does he practice? 남아있는 건 붙여줘야지. Very hard. 궁금해서 앞으로 날아갔다. All the time.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그가 연습합니까? 항상. 그는 항상 어떻게 연습하니? 매우 열심히 연습해.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 연습하니? 아이고. 그는 어떻게 연습하니? Practice.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더즈니까 아주 채연이가 멋지게 이해하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And it made. His feet ugly. And it made his feet ugly.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뭐 했냐 하면요. 일단 제일 먼저 충격적인 걸 보여줬어. 그것이 뭐 되시고 왔다? 그가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그의 말을 못생기게 만들었다 했기 때문에 이시 엄청나게 긴 거 되시고 왔다 그랬으면서 선생님이 뭐 되시고 왔다고 얘기했었냐면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이게 이시 뭐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무지하게 긴 거 드시고 왔고, 이게 무슨 뜻이길래 이 자리에 올 수 있다 그랬냐면 그가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다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랬고요. 이것까지는 내가 재현이한테 어려울 거 안 시켰고요. 대신 이런 건 해봤어. 됐습니까? 그것이 만들었니? 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의 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의 발, 무엇, 그의 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묻는 문장은 뭐냐? 그것이 무엇을 못생기게 만들었니?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못생기게 만들었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그렇지. 본래 모습? 그렇죠. make, 그 다음에. 이게 그것이 무엇을 못생기게 만들었는지 묻는 방법입니다. 그게 무엇을 못생기게 만들었니?
오케이, 그거 항상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뭘 못생기게 만들었어?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What did it make ugly? 했더니 It made 무엇? His face을 ugly하게 만들었다. 이런 것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물어봤었냐 하면은요, 이번에는 요거 못생긴 이란 대답.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만들겠냐, 그것이 그의 발을 어떻게 만들었어 를 만들어 보겠어요.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이죠. 됐습니까? 영어스럽게 하면 어떤이야, 우리말스럽게 하면 어떻게지만, 그래서 이게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그렇지. How did he make his face? 그렇죠. 오, 채연이 이제 선생님이 엄청 걱정했거든? 왜 걱정했게? 옛날에 이거 다 했는 건데 채연이는 난 몰라, 나 안 할 거야 했어 안 했어? 그랬지? 솔직하게. 아니야? 어? 선생님 하라 그러는데도 뺀질뺀질하게 안 했지. 이제는 이해,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아서. 채연이 단어를 외우는 속도와 실력을 조금 더 두 가지 됐습니까? 단어를 외우는 속도와 실력, 그리고 채연이가 얼마나 쓰기 싫어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래갖고는 중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채연이 네가 네 영어 성적에 네 스스로 만족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 응? 만약에 채연이가 지금 계속 쓰기 연습을 하면 너 지금 반성문 써야 돼. 미안하다고 사과문 써야 돼. 사과문 누구한테 써야 되는지 알아? 중학생이 된 채연이한테 써야 돼. 응? 6학년인 채연이가 중학생이 된 채연이한테 미안하다, 중학생이 된 채연아, 내가 6학년 때 열심히 그동안 안 한 거를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도 열심히 안 해가지고 중학생 돼가지고 학교에서 쓰는 시험, 단어 시험 그렇게 많이 틀렸구나,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미리 연습하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그거 하시고요. 덜 했는 것도 해주세요. 오케이, 지우, 컴온.